원래 이런 얘기를 할 줄 모르는데 네. 제 이상형인데 혹시 전화번호 주시 모르겠어요. 저요. 혹시 헤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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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놀래가고 있어. 얘가 이 씨발마 네 놀이터가. 어르신. 아니 여우가 어른들 어른들 앞에서 그 뭔 짓이야 그게. 어르신 그렇다고 얼굴을 때리면 안 되죠. 네가 팔을 물고 그게 뭔 짓이고. 어르신께서 또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를 이렇게 손짓을 하시니까 아들로. 아니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그 짓을 하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 집에 가서 내가 갑자기 문 열고 팔을 물고 하면은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 푸십시오. 예. 나는 70이 넘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70이 넘었지만 이런 짓 하면 안 돼. 얘가 뭐야 꼴목인데 사람이 얼마나 놀래 뒷골목에. 제가 죄송합니다. 물고 사야 되겠습니다. 예. 전원일기 저거 한다고 해요 아버지. 예. 아이 저 뭐 저 유튜브인가 하시는 거 모양인데 하지 마이소.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마이소. 네? 파사다고 말하면 새롭네. 어? 떠올랐네. 우리 아버지 부를까? 아니 근데 남의 새끼를 갖다가 얼굴을 저 때려대나? 어? 파사다고 처마가 빨라지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잠깐만 저거라. 사인이! 사인이! 야! 사인이! 예, 잠깐만 나와보시지. 와, 사인이! 네. 아버지, 팔 얼굴 때려 아팠지 않습니까? 예? 당신이 먼저 놀라게 했잖아 사람을. 아버지 한번 알아주십시오. 어? 그래도 아들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맞은 짓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 씨 바로 얼굴 맞다. 얘들아 이거는 내가 사과하고 하는 게 맞다. 내가 한 대 맞았지만 저도 그래도 뭐 어르신 놀래가지고 뭐 당황해 순간적으로 뭐 빠발 때 한 대 맞았다 생각하자. 인정? 어? 파사다고 씨 파사다고 없지만 인정, 애가. 왜냐면, 우리 아버지와 나이 비슷하네. 한대 처맞을 수도 있지, 맞잖아. 경찰서 가고, 팔로, 빠마대에 처맞습니다. 당신 뭐하다 맞았어? 아니, 팔을 입에 물고, 으메! 이러다, 빠마대에서 처맞는데요, 뭐. 맞지, 됐네, 이 소자수가. 야, 이 손가락이 새끼. 놀이터가! 아니! 야! 놀이터가 아니 야 놀이터가 아니 야 놀이터가